네, K-Avenu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입니다. What? Dessert. Dessert. 이번 곡은 경쾌한 힙합 베이스의 정글 팝 장르의 곡이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래퍼 루피 씨와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면 또 소연 씨가 저는 떠올라서 소연 씨와 한번 작업해 보았습니다. 디저트를 처음 들었을 때, 오, 굉장히 강렬하다. 무엇이 강렬했느냐? 저에게 이 비트가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딱 처음 듣자마자 춤을 추고 싶은 곡, 그리고 어디론가 친구들과 다 같이 떠나서 파티를 열고 싶다라는 그런 강렬한 사운드가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계절이 떠올랐어요.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곡입니다. DJ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프로듀싱도 같이 참여하면서 저의 그 30분 아니면 1시간 되는 셋에 제가 좋아하는 곡들과 그리고 효의 곡들을 같이 그셋 안에 믹싱을 시키는 거 그리고 그 셋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을 때 굉장히 같이 신나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다 같이 점프점프 하면서 신나게 들어주실 때 그때 굉장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DJ로 활동할 때 저만의 스타일을 표현할 때요. 좀 쿨함? 너무 꾸미지 않은, 오히려 좀 소녀시대 때의 효연의 그런 화려함이었다면 좀 털털하고 더 쿨한 모습, 좀 내려놓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가끔은 그런 적이 있나? 가끔은 머리가 부시시해도 괜찮은 그런 쿨한 모습? 온전히 그 DJ, 믹싱, 음악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 DJ 효로 활동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것 또한, 저희가 그 SM 타운으로 남미로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팬분들 앞에서 제가 저의 노래로 무대를 하기 전에 DJ로서 DJ 효로서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저의 셋으로. 근데 그때 정말 많은 팬분들이 함께 즐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잊지 못할 저의 좀 행복한 기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정말 다양한 무대를 섰고, 다양한 무대 연출을 한 무대를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많은 무대 연출이 저에게는 경험이 됐고, 배움이 돼서 그 무대들이 국거래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저의 평소 모습은 뭐랄까 평소 모습 또한 글쎄 멤버들이 그래요. 평소 모습과 방송의 모습이 정말 똑같지만 평소 모습이 좀더 짓궂고 더 재밌대요. 매니저님께서는 평소대로 카메라 앞에서 해라라고 할 만큼 글쎄요 그게 평소가 더 재밌다는 말 아닌가요? 평소대로 카메라 앞에서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는데요. 솔직히 정말 TV를 보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컴퓨터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제일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많이 듣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SNS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오히려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음악 작업도 하고, 오히려 DJ 셋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벌써 2020년이 반이나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은 디저트로 우선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활동할 생각이고요. 이 디저트로 한번 크리스마스까지 끌고 갈 생각이에요. 여름 아니고 겨울까지 어울리는 곡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저의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소원 팬 여러분, 저의 뉴 싱글 디저트 곡이 나왔습니다. 정말 경쾌한 정글 팝 장르의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 아, 너무 신난다. 이 더운 여름, 이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곡이 나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